투명 페트병과 투명 플라스틱 구분하는 방법. 응? 투명 페트병과 투명 플라스틱은 같은 게 아니에요. 투명해 보이는 플라스틱에도 약간의 이물질이 섞여 있대요. 오, 그렇구나. 원래 투명 페트병만 실로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성분이라고 해요. 여기서 질문. 이 많은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 중에 투명 페트병 표시는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요 1번 표시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면 된답니다. 2024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고 해요. 얼른 표기가 바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이로운 생활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지구시민연합.